지난 20일 방화근린공원에서 2024년 강서구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강서 봄빛 페스타가 열렸습니다. 강서구 대표 봄축제인 봄빛 페스타는 꽃, 나비, 별자리 등을 형상화한 형형색색의 경관 조명과 체험 행사, 버스킹, 마술쇼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무엇보다 축제의 가장 큰 볼거리는 방화근린공원을 화려하게 수놓은 빛의 향연으로 오는 30일까지 오후 7시에서 10시 사이 봄꽃과 조명이 어우러진 특별한 야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개막식에 앞서 행사장을 찾은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핸드페인팅과 지풀 봉해를 직접 해보고 버스킹, 마술쇼 등을 즐기며 주민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진교훈 구청장은 봄빛 페스타는 계절마다 각각의 색깔과 테마를 가진 강서구 사계절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봄축제라며 봄빛 페스타에서 가족, 연인, 친구들과 함께 깊어가는 봄 기운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강서구는 봄빛 페스타를 비롯해 우장산 그린 페스타, 허준 축제, 마곡 컬처 페스티벌, 마곡 위시 빌리지까지 주민들이 집 근처에서 즐거운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다채로운 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